저는 1972년에 한국을 떠나서 13년간 프랑스에서 건축 도시 공부를 하고 일도 하다가 86년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우리 동창들이 파티를 열어줬어요. 정규용 왔다 저녁 먹자 그 열댓 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원래 미술대학교 출신이니까 밥을 먹는데 이 새끼들이 인사만 하고 지네들끼리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너 어디 사냐? 그때 한 새끼는 나 현대 산다. 얘가 넌 어디 사냐? 나는 무성에 산다. 넌 어디 사냐? 난 대우에 산다. 이 개같은 새끼 어떻게 대기요 이름 속에 사냐 이 새끼들아. 제가 72년 한국을 떠날 때는 어디 사냐? 그럼 나 해화동에 산다. 나 명륜동에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3년 사이에 사람들이 전부 대기업 이름 속에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 걸작이 몇 평이냐? 이런 개같은 것들. 제가 서울을 떠날 때는 면적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방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질문이 결정적으로 우리들을 저를 놀래가 질문 평당 얼마냐? 옛날에는 값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남의 집 값을 물어봅니까? 전세냐 월세냐 니네 집이냐 그런 것만 물어봤습니다. 13년 사이에 전진 개벽을 한 것이죠. 따라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1970년대부터 서서히 대기업 직원이 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국의 아파트를 한 29하는 건설회사가 짓는 나라 대한민국뿐이 없습니다. 정부와 대재벌이 유착해서 사람들의 삶을 소나기에 넣고 흔드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전국이 똑같은 아파트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가는 사라지고 용역 업체만 상기했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수만 명의 건축가가 있지만 아파트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파라독스. 아파트는 수십만 세대가 세워지는데 건축가는 하나도 개입하지 않는 나라. 이것이 나라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조성룡 선생 아시아 선수촌 하나 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건설회사와 개발업체와 용역회사와 돌돌 뭉쳐서 설계사무소를 하인다르트 하면서 30년 세월 동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 나라는 국민이 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남이나 북이나 국가가 국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독립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냥 대외적으로 독립국가 행세를 할 뿐이죠. 주민들은 대기업의 직원들입니다. 간혹 틈새 시장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70, 80% 국민들은 정경 유착 정치권과 대재벌이 돌돌 뭉쳐서 만든 이런 기후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을 내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열을 내는 이유는 현실을 직시해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이나 도시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미술을 아는 사람이 커뮤니티 문제를 올림픽 공원 한복판에서 사우나 같은 이런 이상한 집에서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열을 받는 거죠. 그게 열을 받는 것이다. 저희들은 대한민국 백성은 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도시의 역사는 짧습니다. 길게 봐야 60년, 짧게 보면 30년 세월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사는 집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런 아주 작은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온 것이죠. 사실은 조금 이따 설명할 때 바탕을 조정영 선생한테 옮겨서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하면 어떨지 나 그런 생각들을 안 한다.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동네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서울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수백 개의 동네의 집합이었어. 농촌에서 온 사람들도 충청도 사람, 가리봉동 어느 군에서 온 사람, 어느 동네에 정착했으나 그러니까 동네가 그래도 자연스러운 동네의 집합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아파트로 건설하면서부터입니다.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 아까 홍콩에서 오신 분이나 박경선 선생이 얘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도시의 조직을 파괴하고 주민을 쫓아버리고 그런 것이죠. 그건 전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갖춘 나라는 예외 없이 자연스러운 도시를 파괴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가 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누구였는지 좀 잘 돌아보고 지금 하다 못해 30년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지쳐버렸습니다. 경관도 망치고 도시도 망치고 커뮤니티도 망치는 재개발은 어떻게 중단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작년에 특별 경관 관리구역이라고 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건축가 18명을 선정해서 경쟁을 붙여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한국의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죠. 주민이 주인이지만 늘 주민은 배제되고 업자와 용역업체가 이끌고 나가는, 그래서 사적 이익만 채우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정릉골 프로젝트는 주민과 건축가와 시와 구청이 결합되어서 정말로 오랫동안